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2년 1월 17일이고 월요일이고 오전 2시예요. 자, 이번 영상 M2N에 대해서 제가 또 12,000원부터 제가 또 공개적으로 추천한 종목이고 다른 증권 방송에 추천했고 제 유튜브에서도 12,000원에서 11,200원 사이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목표가를 13,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잡아드렸고 우리 기법반이나 또는 월 12,000 멤버십 회원님에게도 13,100원 다 매도시켜가지고 절반 정도 매도했죠. 예, 수익률이 얼마냐면, 네, 19% 수익 실현했습니다. 19% 수익 실현했지만, 또 절반을 우리 가지고 있고, 제가 아무리 목표가 13,000원 잡았다 하더라도, 또 못 파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분석 영상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악령을 낀 이유는, 밤에 돼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차분하게 또 글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가지고, 장난 컨셉이 아니고 진지하게 영상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자, M2N이 지난주 금요일 13,400까지 갔다고 하죠. 차트가 세워져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어떤 종목 중기주 잡을 때는 그 종목 일정과 이슈를 잘 알아야 되는데 M2N은 바로 뭡니까? 다음주 화요일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요. 어디에 대해서요? 신라젠에 대해서. 그럼 80%는 글에 제기될 거고 20%가 아마 속개가 나올 거예요. 속개는 한 번 더 개선량을 추가로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결정을 약간 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확률이 20%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액 부분이 팩트에 있는 서류가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금요일날 갑자기 정지됐죠. 이유가 보면 사유가 바로 이거예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자, 보도는 안 나왔어요. 풍문은 뭐냐? 지라시냐? 아니에요. 한국 거래소는 지라시 가지고 갑자기 상장 기업 정지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런 풍문이라는 글을 많이 봤을 겁니다. 주로 언제 나오느냐 하면 3월 말에 많이 나오는데 감사 의견 비적정설 조회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정지되고 감사 의견 적정이 안 나오면 상장 폐지에 들어가죠. 풍문은 뭐냐면 주식에 나오는 찌라시나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거래소에 팩트 있는 서류가 팩스로 들어가든지 우편으로 들어가든지 주로 제보가 들어갈 경우에 갑자기 회사에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바로 풍문 또는 보도 관련에 의해서 정지되었다. 내용이 바로 뭐냐? 파산 신청 서류예요. 그죠? 파산 신청설. 그 답변 시간은 언제까지냐? 1월 17일이에요. 그죠? 오늘 날짜고 언제까지?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답변을 할 거예요. 답변이 맞다 그러면 정지 기간이 길어질 거고 아니다 그러면 막바로 언제? 화요일 날 막바로 재개됩니다. 그럼 확률을 반반 나눠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아마 넣었던 애가 앞전에 넣은 애와 같은 애 같은데 월요일날 적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든지 그러면 막바로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언제? 화요일날 막바로 거래 재개됩니다. 또 절반 확률은 뭐다? 어떤 게 나갈 수 있냐면 이거 나갈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달에 또 나왔죠. 10월 20일날 나왔는데 파산 신청서를 사실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조회했다고 그죠? 그때 10월 26일에 해제가 돼버렸죠. 그럼 이게 채권자와 회사의 어떤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합의가 있었다 없었다는 공시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게 앞전에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들어가느냐 하면 멜파스라는 종목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멜파스 역시 두 번이었거든요. 파산 신청 두 번 했어요. 첫 번째는 한 3-4일 만에 맞보러 거래됐고 두 번째는 한 달 정도가 정지됐던 것 같아요. 사건 번호 나오고 이 신청을 뭐 한다?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파산 신청에 대해서 채권자의 파산 신청이 인정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이 이를 뭐 한다?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파산 신청을 왜 하느냐? 자, 이게 여러분들 검색을 해서 또 많이 알 수가 있는데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은 같아요. 법인 파산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 어떤 채권의 뭐 어느 정도 비율이나 자본의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할 수가 있고 임원들이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누가? 채권자 한 경우에요. 그러면 M2N 같은 경우에 누가 했느냐 보면 사건 번호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법원 사건 조회 이렇게 하면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있어요. 그럼 사건 번호 치고 서울 해상법원의 사건 번호가 2021-100338이거든요. 관계인 치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제출 서류 접수 내용을 같이 보면
채권자 누구예? 주식회사 시드나인 파트너스. 왜 지금도 시드나인 파트너스 또 했다고 우리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면 중간에 합의를 보고 끝났으면 12월 24일 날 열람 및 복사신청 제출이나 여러 가지 법적 플로우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파산신청 누가 앞전에 했던 주식회사 시드나인 파트너스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는 남상범이네요. 김현전 법무법인 통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김현전 치면 화면과 같은 사이트가 나오죠. 물론 여기다 전화해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봤자 아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은 의뢰인을 정보를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또 의무가 있고 시드나인 파트너스 남상범이라 쳐봤어요. 그리고 기업 신용분석 보고서가 나오죠.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네요. 기업 신용보고서 자료를 철철은 주고 다운받아 볼 수 있지만 구태해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다음 단계가 신문이나 보증명령, 예난명령, 그 다음 파산 선고 가는데 주식회사고 상장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채권자 한두 명 가지고 파산 선고에 가는 경우는 완전히 없습니다. 거의 다 완전, 이때까지 제가 주식시장 근무하면서 보면 파산 신청,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은 100% 뭐가 된다? 기각이 된다. 그리고 중간에 또 뭐 한다?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합의를 위한 거거든요. 이 채권자는 어떤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채무자, 즉 M2M과 협상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하고 그럽니다. M2M 같은 경우에 이 금액, 채권금액 얼마 돼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못 지키거나 안 지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원이 대다수 주주가 있는, 소액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 상장기업 회사를 파산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행 내용을 자세히 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작년 10월 20일부터 접수증명이 들어갔죠. 가장 최근에 바로 뭡니까? 12월 24일 날 채권자 주식회사 시드나인 파트너스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했다. 합원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자, 즉 오늘이죠. 오늘 적극적인 합의가 있으면 막바로 조용호 씨 답변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답변 나갈 거예요. 그럼 거래적이가 언제부터? 1월 18일 화요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 또 중간 합의가 안 나고 맞다고 그러면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면 길면 한 달 정도 정지기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파산 시장 때문에 주가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요. M2는 뭐 때문에? 바로 뭐 신라젠 재개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이 그 차이에요. 자, 우리가 절반을 이미 팔았고 그 두 가지 경우로 가정해 봅시다. 1월 18일 화요일 날 기업심사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요. 표결을 하기도 하고. 상장 폐지는 3심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2심 제도가 기업심사위원회예요. 3심 제도는 바로 뭐죠? 시장위원회죠. 코스닥 시장위원회. 그리고 2심 제도인데 책임협회하기 위해서 속결을 낼 가능성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매출액 부분이에요. 매출액. 다른 건 전부 다 맞췄어요. 어떻게 기업의 계속성, 회계의 기록 신뢰성, 계속 기업 가능성 전부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만약에 재개된다. 그러면 M2에는 이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각각 네 가지 경우 따져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전국적으로 오늘자 6시까지 조용호 씨 답변할 때까지 파산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 M2N이 전국적으로 합의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되었다 하며 막바로 화요일날 재개돼요. 이런 경우에 또 두 가지가 나뉘죠. 신라젠이 재개되든가 또는 속개되든가 이 경우의 수에서 따져봅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M2N이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그런데 1월 18일 화요일 날 신라젠이 재개되었다. M2N 막바로 갭 상승 나오겠죠. 아침에 한 15% 10% 플러스 나올 거고 장중에 20%나 25% 상한가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신라젠이 속개 떨어졌다. 그 전에 M2N이 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 언제? 1월 18일부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라젠이 또 속개 떨어졌다 그러면 M2N은 빠집니다. 한가까지 빠지지는 않고요. 빠지면 15% 10% 정도는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큰두 번째, 뭐가? M2M 정지가 길어진다. 즉, 채권자와 하외가 늦어져서 길어진다. 약한달 잡아야 되거든요, 정지 기간을.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는 아니죠. 하나가 뭐, 신라젠 재개와 또 하나가 뭐, 신라젠 속개. 자, 여기서 신라젠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M2M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무 주가 영향이 없어요. 그죠? 또, 신라젠 속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M2M 주가에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럼 의외로 제가 볼 때는 M2M이 재개가 돼도 좋고, 길어봤자 한 달이나 20일 정도 정지 먹어도 좋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신라젠 재개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은 빨리빨리 그래되길 바라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2N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거래 정지랑 일주일 정도만 거래 정지되고 아니면 3, 4일만 거래 정지되고 신라젠이 초초초 급등한다. 그럼 M2N은 맞벌이 점상이에요. 신라젠이 초초초 급등할 이유가 뭡니까? 요즘 또 임상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신라젠 기사 검색해 보세요. 좋은 재료가 아주 많거든요. 그 신라젠이 수요일날 빵 상가 치고 목요일날 빵 상가 쳤을 때 M2N 적극적으로 3일 만에 금요일날 거래된다. M2N 아침부터 점상이겠죠. 이렇게 사건별,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주님들 또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 쫄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검색해보고 멜파스 경우나 M2N 앞정용 검색하면 주식회사 특히 상장기업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은 중간에 합의가 되든지 또는 재판 끝까지 가면 100% 뭐가 떨어진다? 기각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때까지 현실이고 통계학이고 사실이고 진실이었어요. 자, 늦은 밤 지금 2시 13분 지나가네요. 여기서 영상 마치고 M2N 또 걱정하시는 분 많던데 마지막 영상 드리고 M2N은 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라젠 재개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이무 따위가 진짜 많이 묻나? 배안 고프나? 부자 되고 싶지? 유튜브 알지? 유튜브에서 청기노인 검색해봐라. 채널 나올 기다. 구독하기 누르고 좋아요 눌러 삐라. 니도 이제 금융 부자 되는 기라.